핀즈샵입니다. 하하하. 뭐랄까, 매일 제작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렇게 셀프 광고를 아주 대놓고 당당하게 하는 유튜브 사랑합니다. 아, 내맘 진짜라니까. 근데, 이번에는, 언박싱 영상 한꺼번에 합니다. 부영월드 광고가 아니고요. 홍익화방입니다. 이런 거 저도 옛날에 했었거든요. 이렇게 자기 그 뭐죠? 타이틀 해가지고 스티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귀찮아서. 그리고 와우리본입니다. 어제 저 의상 제작을 하면서 금색 진주가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발송이 잘 돼야 될 텐데 하고 주문을 하고 바로 제가 문의 전화를 드렸거든요. 근데 점심시간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안내 자동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딱 끊으려고 했는데 딱 받아주시더라고요. 너무 유쾌하게 막 재고 확인까지 해주시고 바로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그냥 받았지. 이런 데는 바로 광고 때려줍니다,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제가 부자재를 구매를 하는 곳이 여러 군데입니다. 일단 국내 사이트 중에 뭐 가격도 비교를 하지만 그때그때 바로 받을 수 있는 곳을 가장 선호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급할 때는 전화로 물어서 바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세요. 이러니까 너무 좋잖아. 요즘같이 힘든 때에 같이 서로 잘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광고를 셀프로 해드림. 나도 내 광고하고, 제가 또뭘 샀는지도 보여드리고.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강력 접착제인데, 끝이 붓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곰손도 이렇게 좀 세밀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 록타이트, 브러쉬. 요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다고는 생각하지만,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한번 맛들이면 벗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문제의 금색 진주들. 세 가지 사이즈로 샀는데 작은 거는 굉장히 작네요. 요거 두 가지. 저기 어깨끈 하고 더 써야 되는데 이게 정말 급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일단 주문서는 빼고. 요거 세 개는 앞으로 제가 이래저래 쓰는 거 먼저 보실 거예요. 요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요거. 이뻐서 샀어, 그냥. 저도 여자랍니다. 나이는 먹어도 여자는 여자. 할망구가 돼도 여자는 여자가 될 거야, 나는. 반짝반짝한 게 너무 예쁘죠? 블링블링한 거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언젠가는 살라 그랬어. 이 집게핀인데 끝에 이게 달려 있잖아요. 어디 갔지? 이런 거 붙일 거야 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머리에 붙이면 아주 좋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 만화가였다 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재밌어요. 요거 여러 가지로 쓸 거고, 요거는 가발 핀, 가발 안쪽에 보시면 머리 고정하는 그런 핀인데요. 이게 있더라고요. 요거, 그때그때 쓰려고. 사이즈가, 인형 가발에도 맞겠다. 요거는 제가 그때그때 쓸 거고, 요거는, 저기, 진 크루세이더 의상에 보니까 연결 사이사이가 요런 활연기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좌우 대칭은 안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살짝 이게 차이는 있는데요. 민감하지 않다면은 좌우 대칭 써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은품. 공짜는 씨. 무조건 땡큐입니다. 이런 거 의상 포인트.
그런데 의외로 자주 그때그때 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돈 주고 살라면 얼마야? 그죠? 이거 인형 의상 만들 때 쓰면 되겠다. 그리고 이거 스판이다. 스판 레이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주시면은 남는 거 있으세요? 제가 사실 좀 꼼수를 부려가지고 무료 배송만큼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덤도 이렇게 넉넉하게 주시면은 제가 죄송하죠. 미안한데. 그래서 한번더 광고 때려드립니다. 와우 리본. 여기 진짜 너무 친절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물건과 서비스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서비스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더 다룰게요. 제가 서비스에 관한 기억이 진짜 여러 가지가 많고요. 뒤끝 장렬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뒤끝 없는 거는 말이 안 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남자건 여자건 뒤끝 없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뒤끝 있어야 돼.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저는 항상 그래서 거울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대로 주는 거지, 나는. 별거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안 좋게 보면 나도 안 좋게 봐야지, 그럼. 병신같이 헤헤덕거려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한없이 잘해줘야지. 그죠? 아몰랑.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홍이 화방. 여기 물건들도 굉장히 다양하지만요. 일단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물건 사본 족족 100% 확률로 바로 다음날 오더라고. 세상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에러가 나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고 주문을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대부분 없지. 대부분 좀 우리나라 사람의 마인드 중에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데요. 빨리빨리와 대충대충. 저는 대충대충도 많기는 한데 너무 대충인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이게 글로벌 비즈니스에는 택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먹히지. 제가 락커를 3개를 구매를 했거든요. 버건디하고 요거, 이거 아시죠? 제가 골드 작업할 때 많이 쓰는 건데 그냥 한꺼번에 샀습니다. 미리 넉넉하게. 실버는 생각보다 아껴지더라고요. 아껴진다는 게좀 이상한가? 하여간 이거 진짜 그냥 골드랑은 저는 다르더라고요. 완전 진짜 금 같은 느낌이 나서 너무 좋아요. 일단 여기도 광고 한번. 스티커지만, 스티커 떼서. 홍익 화방입니다. 홍익 화방 때문에 이 제품을 알았죠? 뭐 어때? 저는 이제 귀찮으니까 이렇게 물건 한꺼번에 오면 한꺼번에 그냥 리뷰 다 할게요. 따로따로 하니까 너무 양심 없어 보이고, 정신없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제작을 할수 있으면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토요일인데 일단 작업 진척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쉬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일단 일요일 하루는 좀 쉬고요. 의상 제작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두 곳은 제가 오래 구매를 해왔던 곳이라 제가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사이트입니다. 가격 비교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서비스는 너무 좋아요. 사진은 따로 찍고 요즘 같은 때에 서로서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으로 또 뵐게요. 굿.
굿.